택시 안 하셨어요 혹시? 아니겠지. 지나가다. 뭐야? 남자가 얘기하다가 날 죽어버리고 날 죽어버린다. 차에다 달려들어버린 거야. 맞아요. 여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자가 헤어지자고. 정답. 여자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나 너 못 살아. 차에 달려들었죠? 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먹은 거 아니 이거 저 사람 잘못 맞죠? 네? 저 사람 잘못 맞죠? 아 그냥 다시 근데 저희 떨어지 앞에 티나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 진짜 죄송해요. 저는 여기 앞을 내요. 아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착하다 여자친구. 그니까 진짜 착하다. 되게 현명하신 분이네. 우리 나영 씨. 네. 가을 노래, 와 사랑 노래, 뭐 아는 거 있어요? 아이유 저희 세대는 노래. 많았는데. 네. 이른 아침 잠을 깨지. 네 그 노래. 가을 아침. 신승훈 형님의 가을빛 추억이라는 진짜? 노래. 스쳐가는 비바람에 낙엽들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 아래요 바다. 오. 이런 거 기억나나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올빛을 스치며. 알죠 선생님. 광화문에서라는 좋은 노래가 있잖아요. 맞아요. 광화문에서도 진짜 좋아요. 아 맞네. 광화문에서. 가을 노래는 아니잖아요. 가을 노래예요. 왜요? 가을에 냈어요. 가을에 냈다고 가을 노래요? 아직 여름이 남아 왠지는 그 가을 노래예요. 아~ 참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 추억이면 좋을 텐데요. 00시 한 40분쯤 됐어요. 네. 택시입니다. 택시가 가는데 택시 안 하셨어요 혹시? 아니겠지. 지나가다. 뭐야? 무서워. 그럼 저기. 어 무서워. 왜 이래요? 왜 이래? 선생님 저 신고하세요. 뭐야 저기 뭐 하는 거야? 보여요? 저기 보여요? 저기 여자 여자도 있어. 여자 뛰어가. 어 저 여자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여자에서 여자. 오, 무서워. 왜 따라가는 거야? 어떤 상황일까요? 어 무서워. 어떤 상황일까요?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뭐야 저게? 아니 택시에는 왜 박았지? 아, 규현. 예. 왜 박았지? 아, 규현. 예. 이게 남자랑 여자랑 싸운 거예요. 예. 싸웠는데 남자가 얘기하다가 날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날 죽어버린다. 차에다 달려들어버린 거야. 맞아요. 여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자가 헤어지자고. 정답. 여자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나 너 못 살아. 차에 달려들었죠? 예. 그런데 잠시 후. 같은 장소예요? 여기 비상등 기차 아까 그 차 이거. 어 아까 이 차? 예. 그런데 또 뭐야? 또 뛰어들어? 아니 다이빙하듯이. 다이빙하듯이. 그리고 차 앞에 와서는 속도를 멈췄어요 심지어는요. 도움 닫기를 해서 뛰어들었어. 약간 몇 번 주춤해? 여섯 번 주춤했는데. 차가 쓴 다음에 뛰어들었어. 저기 여자 저기 기다리죠? 저 여자. 예. 신경도 안 써요 여자들. 저 X야 저거. 저 X가 또 아이가. 아야. 저 지금. 뭐야 이게. 아니 너무 피해다. 예. 자 여기서 실내 역사 잠깐 보시죠. 두 번째. 누구 타고 있는 저? 뭐 앉아 계신 분은 뭐지? 여자분 다치셨어요. 다칠 뻔했네. 그런데 아까 여자가 흰옷 입은 여자가 네. 아까 도망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도망 안 가. 와요 여자가. 와서. 뭐야 진짜.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모 조상 잘못 맞죠? 네? 조상 잘못 맞죠? 아 그냥 다시 근데 저희 떨어지 앞에 팅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 진짜 죄송해요. 전 여기 아플래요. 아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어, 착하다 여자친구. 그니까 진짜 착하다. 되게 현명하신 분이네. 어. 팅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 진짜 죄송해요. 전 여기 아플래요. 아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아니요 근데 저 아저씨 괜찮아요? 네? 술 많이 마셨어?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거 저 핸드폰 번호 전화 보내도 돼요? 네. 자 혹시 네. 자 그러면 연락 드릴게요. 아, 네. 아저씨 죄송해요. 기사님 아, 저분은 정말 현명하고 착하다. 그래. 나는 여자분 와서 뭐라 하려는 줄 알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보상해줘야 되나요? 이건 무조건 나중에 차도 좀 찌그러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뛰어들고. 예, 그 다음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저 치료비 다 물어주고 사망 거 지금 다 물어주고 에휴, 그게 뭡니까? 용서해주고 여자친구가 그렇게 끝났대요. 네, 저 저런 사람이랑 사귀면 안 돼요. 네.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맞아? 헤어져야 돼? 무조건 헤어져야죠.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는데 옷이 저게 뭐예요? 아니 아무리 우리 사귀더라도 더워서 아니 더워도 어깨티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여자친구분은 그래도 우리 나영이나 보름이나 수빈이 우리 나영이나 보름이나 수빈이 정말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돼. 네. 인생 종친다니까. 신분이 확실한 사람만 만나야 돼. 진짜. 신분이 확실한 사람만. 어. 아니 나중에 제가 너무 웃기야. 큰일 나지. 뭐야 저게. 나중에 승질 나면 나 맨날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 억지라든가 강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그럼요. 술을 끊든지 저 젊은 분. 아 너무 잔소리가 심했나? 아니 반성하셔야 돼요. 사람 살리는 거. 걱정돼서. 아니 또 두 분이 잘 되실 수도 있는데. 고쳐야죠 저런 거를. 고쳐야죠. 임박한 임신부를 돕기 위해 역주행한 만취한 승객이 폭행을 가하니까 탈출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300. 아래쪽. 어디 불편하세요? 이 경찰차예요. 지금 블박차는 경찰차 앞으로 화물차가 급히 옵니다. 아이고. 와, 엄청 빨리 왔어. 내리더니. 도움을 청하려고 오는 것 같은데? 어. 뭐지? 어, 지금 되게 다급해. 보이시 피싱 당하셨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어, 다급해. 경찰이 그분을 태웠어요. 어? 출발해요. 어? 출발한다. 트렁크 여기다 놔두고. 어, 뭐지? 차가 망가졌나? 누구를 구하러 가는 것 같아, 경찰이. 그니까. 집에서도 비상구출 뭘 누르셨나? 소가 새끼 났나요?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저 뒷좌석에서 무척 힘들어해요. 좀 긴박해 보이는데? 무척 힘들... 그러니까 안절부절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달리시는데? 엄청 다급하게 가고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원? 도착했어요. 배가 아픈가? 예. 과연? 아, 아내분께서 이제 출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 차 타고 가면 되지. 그렇지. 경찰 차를 타고 갈 일은 없죠. 맞춰보라고 하죠. 맹장? 어? 맹장? 맹장? 어? 괜찮은데, 그 생각? 떼고 구를 정도로 아파서? 본인이 아프니까. 네, 운전 못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경찰을 왜 이렇게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는지. 아, 뭐지? 이분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 직접. 뭐지? 뭐 목에 뭐 걸렸나? 기도에? 오른쪽 관자 넓이에 머리를 한번 맞고는 제가 병원을 가야겠다 싶어서. 아 맞아 맞아. 말벌에. 저럴 수도 있구나. 우와. 운전하고 오는데 한 2분도 안 돼가지고 얼굴이 붓고 입하고 혀가 마비가 오더라고요. 오, 맞아 맞아. 어떡해. 저 장수 말 뭐 잘못 쓰면 죽어. 알러지.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마침 저 순찰자를 제가 만났지요. 진짜 다행이다. 바로 있어. 손으로 치시네. 많이 급했네. 저를 태우고 병원으로 뭐 가셨죠. 금방 가야 돼요. 응급실 앞에 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와, 안 보였어요? 맞아, 이게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응. 이게 쇼크도 거리 위험해. 아, 맞아, 맞아, 맞아. 장수말벌에 쏘이면. 경찰관님이 저 부축에서 응급실 침대까지 데려다 줬죠. 쇼크가 오기 전에 치료를 받게 돼서 참 천만 다행이라고. 아, 쇼크가 오는구나. 쇼크가 장수말벌. 아, 그렇구나. 와, 무섭다. 인근에 있어서 저처럼 위급한 상황에 목숨을 건진 분이 한 줄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그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경찰관님 고맙고 특히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저도 실제로 아빠가 말벌에 쏘이셔가지고 중환자실까지 갔어요. 진짜? 근데 그게 한 5분에서 10분 안에 도착해서 해독제를 맞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아, 저때 경찰차가 그때 없었더라면 저분을 혼자서 급하게 가다 만약에 진짜 마비돼서 쓰러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경찰관님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바로 출발하시잖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졸음보다 음주? 음주운전! 음주! 아, 음주! 당연히. 음주운전 안 되죠? 안 돼, 안 돼. 차에서 내리거나 걸어갈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신호위반? 핸드폰? 말고? 어? 차에서 내리 우리가 맨날 디넥스 하고 있었잖아요. 뛰지 말자. 무단횡단. 아니, 무단, 그렇지, 무단횡단. 무단횡단. 자, 무단횡단 사고를 보실 텐데요. 아, 제발 무단횡단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무단횡단은 이게. 이곳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아이고, 피하다가. 네, 피하다가. 사람은 안 친 것 같은데. 아, 살짝, 살짝. 발은 살짝 밟았어요. 사람이 어디서 나오나요? 갑자기 차 사이에서. 왜 뛰시는 거야? 이 사람 들이받을 거 피하면서. 아이고. 근데 또 그 사람도 좀 멈추지. 거기 또 같이 뛰어. 맞아. 차가 오면 멈춰지 왜 달려들어? 맞아. 봐봐. 어쩌면 오히려 한쪽으로 달려. 살짝 부딪혔네. 빨리 넘어가려다가. 청국장 좀 이따 먹으면 되지. 식을까 봐.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짧아. 15m? 15m 정도 되겠죠? 네. 예. 여기가 제가 속도 50이나 60이나 될 텐데요. 시속 50으로 갈 때 빠른 사람은 22m에 멈추고요. 일반적으로 26m에 멈춘대요. 아이고. 그럼 못 멈추죠? 네. 이번 사고 블박차 잘못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너무 선행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을 희생하셨는데. 맞아요. 물어줘야죠, 저 사람이. 나용? 네. 맷대맷? 백대빵? 백대빵. 귀여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경찰은 이럴 때 뭐라고 그런다? 4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입니다. 차가 가해자다. 너무 안전의무 위반이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너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아이고야. 너무하다. 이 사건도 범칙금 부과받았어요.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내지 말아야 돼요.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고? 즉결. 즉결심판. 즉결. 즉결심판. 즉결심판. 즉결심판 가서 다시 정치재판 청구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무죄 나와야 되겠죠, 이런 사고는. 네. 네. 그런데 범칙금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로 끝! 끝!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구나. 아, 이분 내셨대요. 어떡해! 아이고. 오히려 저 아까 그분 발을 살짝 밟혔어요. 진짜. 그래서 거기 치료비 지금 다 대달라고 그러는데. 와, 정말 진짜? 아니, 저 사람 진짜 염치도 없다. 근데. 진짜. 자기가 무단횡단. 저런 경우에 무단횡단자가 물어줘야 될 것. 차만 거지, 거기서 다 물어줘야죠. 전봇대 변상도 해줘야 돼요. 전봇대 만약에 꺾어지면 물어줘야죠. 저거 꽤 비싸. 차량 충돌과 같은 전주 파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가해 원인을 유발했던 가해자에게 일단은 청구를 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제 빠져나가요. 자동차 전용 도로 나가면은 램프 구간 빠져나가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진출로예요. 진출로에서 벚꽃 폈을 때 얘기입니다. 벚꽃 봐라. 자, 갑니다. 저거 어떡해. 벌써 무서워. 이제 요거만 지나면 자동차 전용 도로 끝나요. 제가 속도 50. 무서워. 준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무서워. 그런데? 아니 왜 무슨 생각으로?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저기 어떻게... 미리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때쯤 보이겠죠? 아니 안 보고 그냥 가? 그러니까 왜 여기를 안 봤지? 마치 기다렸다 나오는 것처럼.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아니 설령 건널라면 보고 반 건너서 해야 되죠. 도토피 지금 손을 들어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 가다가. 아니 보지도 않고 손을 들어? 자 손. 봐, 네? 이렇게 멈춰. 손으로. 간다. 나 갈게. 손. 저거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나 건너가겠습니다. 이럴 때 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모자를 써서 이쪽이 아예 보이지. 아까 다리가 있어서 그늘 져가지고 또 더 안 보이죠. 예.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또 운전. 이것도 죄가 있다. 이건 너무 죄가 없다. 이 사건 부산 해운대인데요.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볼까요? 형이 없어.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운전 잘못 찾을 수 없다. 맞아 맞아. 안 보였지. 네. 보일 땐 너무 가깝지. 근데 심지어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 전용 도로에서 나와서 이제 거기가 이제 끝나는 지점이야. 상상도 못 하는 거지. 사람이 나올 거라고는. 맞아. 이쪽 아예 안 보이게 띄워줬어. 이번에는요. 밤에 엄청 길이 넓습니다. 아이고. 넓은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 돼. 물박차는 택시입니다. 지금 신호 대기 중이에요. 저기에 무단횡단은 보세요. 무단횡단이에요? 무단횡단이에요? 난 트럭 뿌린 줄 알았어. 무서워. 이런 아수. 연예인이네, 연예인이야. 진짜 연예인 하시는데. 야. 예. 와, 너무 여유 있게 걷는다. 누가 보면 착각할 것 같아, 트럭 뿌린 줄. 어떡해. 누가 보면 착각할 것 같아, 트럭 뿌린 줄. 어떡해. 다시. 자, 여기서. 어떡해. 아이고. 그냥 버스 지나가는데도 걸어. 근데 저 사람도 이상한데. 뭐야? 앞을 안 보고 걷는 사람 같아요. 술을 드셨나? 글쎄, 그럴 수도 있어. 그쵸? 술 취해서. 술 취해서. 어떡해. 근데 버스는 또 왜 못 봤지? 그 다음 상황 보시죠. 버스가 사람 치고 가는데 무단횡단했는데. 버스 지금 모르나 본데? 치고 가는데? 네. 빨리 일어나셔야 돼. 아무도 안 도와줘. 아직 빨간불. 아, 2차 사고 나면 어떡해.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 되고 위험한데? 네, 사람 그래도 전화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심해요. 전화 안 해. 승객이 112 전화하고. 자, 옆에 또 쓰러졌다. 옆에 비어 있죠? 아까 수빈 씨도 버스가 왜 못 봤지? 뭐 다른 차 가려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혹시 여기가 사거리가 도와주시려고 여기 사거리 좀 경찰 좀 그러지. 그리고 하고 승객분은 저 양해를 구해서 저기서 내리시고 그리고 이 운전자분이 버스에게 쫓아갔어요. 아 버스한테 사고 났어요. 네? 몰랐구나. 네. 모르죠.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멈출 줄 알고 이제 가는데 계속 걸어 붙인 거. 아, 이제 직접 버스 기사분은 들어본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뺑소니로 몰려갖고 아이고 뺑소니로? 뺑소니 이게 무슨 뺑소니예요 근데? 그죠? 그냥 뺑소니는 나 때문에 사고 난 걸 알고도 그냥 갔을 때 그때가 맞아. 내가 잘못 있으면 뺑소니 그건 알고 갔을 때죠? 그쵸 예 이거는 뺑소니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아니 버스 승객들도 강하게 부딪힌 거 있으면 승객이 느꼈겠다 맞아요 기사님이라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었으면 이번 사고는 만약에 사망했으면 무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걸어오는 게. 교차 지나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멈추겠지 생각하고 버스가 어떡해. 다시 봐도 너무 무섭다.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빵 속도 줄이면서 빵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멈추는 걸 보고 가야 되겠죠. 근데 그냥 저거는 그냥 차에 가서 박은 그러니까 계속 걸었어 그냥. 어. 서로 멈출 거라고 생각했나. 참 진짜 씨. 문안행단 벌을 좀 높이면 안 되나? 좀 세게 하면. 문안행단자 저거 범칙금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얼마일까요? 얼마 안 하잖아요. 10만 원. 한 5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0만 원 해야 돼요. 3만 원. 진짜 너무... 근데 그것도 안... 부과 안 해요? 또. 그럼 안 하겠지. 잘 안 잡죠. 아니 다쳤는데 거기다 또 또 뭘 부과해요? 그러면서 안 해요. 너무 정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자, 지금 늦은 밤 시간이에요. 가보겠습니다. 밤이면 또 한 잔 하셨을 것 같은데. 무단횡단자 많지요. 무단횡단 할 때가 없어. 술 잡수시고. 아, 비도 오는 것 같아. 오른쪽에 버스들이 있죠? 자, 앞에 차 가죠? 녹색 신호죠? 나올 만한 신호. 건덕지가. 가는데? 어? 어? 나올 만한 건덕지가. 가는데? 어? 어? 야 차가 차 쪽으로 아예 뛴다 그냥. 아니 어디서 왜? 뛰나요? 오지도 않았어. 자 오지도. 아 멈춰야지. 왜 뛰면 저런다니까? 와 나 깜짝 놀랐어. 놀랐어. 왜 뛰어? 자 여기서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하죠? 아 진짜. 여기 사람 서 있죠 여기? 차한테 뛰어도 빛 때문에 안 보여. 여기 서 있어도 빛에 숨어서 안 보이겠죠?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하이 뛰어들어 지금. 이때. 이때 보인다 이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뛰어요. 예. 어 왜 뛰? 아 이거 거의 달려든 건데. 아니 그러니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니까. 가나마나 저기 버스 지나가고 장난 아니에요? 빨리 뛴다고 해도. 어. 누가 쫓아왔나? 어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그랬냐면.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어 전화하면서 어 어디야? 어 나 버스 어디쯤?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아까 서 있던 버스 중에 하나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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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가려고 목숨을 걸었네. 너무 애틋하다. 노래 제목 같은 사랑의 무단횡단. 이 사고를 경찰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경찰에서 아 그러지 마세요 뭐 진짜. 경찰에서 범칙금 받으러 그랬어요. 범칙금? 예. 아, 저 무단횡단자한테. 아니 불법운전자. 뭐 안전운전 의무 위반. 뭘 위반했는데? 뭘 위반? 아, 차대 사람 사고. 진짜 이거 억지다. 억지야? 그래서 억지 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 거부하고 직계 심판 보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뒤늦게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 볼게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유무죄를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요. 무혐의.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죠. 그래서 경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소권 없음. 그럼 무효 아니에요. 공소권 없음인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사고 원인 행위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즉 혐의 없다. 잘못이 없다. 아. 예. 실질적으로 혐의 없습니다라고 제대로 판단해 줬어요. 예. 잘 됐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다 대줬었어요. 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돌려받아야 되는데 보험사들 일반적으로 귀찮아서 안 한다 그랬죠. 네. 예? 경찰에서 나 혐의 없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거 딱 갖다 줬더니 보험사가 어, 그래요? 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응. 알았어요. 몽땅 다 돌려받았어요. 와. 네. 치료비 내줬던 거 전부 다 돌려받았어요. 와. 야. 와, 이거는 아. 이런 결론이 이렇게 맞는 거지. 이런 네.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예. 자동차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치료는 해 주지만 자동차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치료를 받았어야 됐을까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아닌가? 건강보험은 내가 일부러 다치지 않는 한 맞아 건강보험 내가 내놓은 돈 일부 내잖아요? 네 20-30% 건강보험 그거 빼놓고는 다 되는데 자동차랑 사고 났으면 자동차가 치료비는 다 대준다더라 공짜다? 공짜가? 아니에요 아니다 나중에 다 불안해야 돼 그럼 오랜만에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무대 랜단 액션!
저 앞에 잘 보세요. 횡단보도가 어디쯤에 있죠? 여기 아까 하나 있었죠? 그리고 횡단보도가 저 뒤에 또 하나 있는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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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주자! 아이고야! 자, 여기서 아저씨가 도달한단? 예. 아이고야! 횡단보도 저기서 얼마나 떨어져? 한 20m? 그 다음에? 왜 뛰어? 아유! 저 어른이 가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가니까 따라간 거야. 따라간 거야, 아유. 여기서, 어이, 저 아저씨 봐. 저 아저씨는 다 보고, 차 안 오는 거 보고 가서 갔겠지? 얘는 뛰어, 항상. 아, 뛰니까 사고요. 봐, 뛰잖아. 아이고. 세게 박았어. 저 앞에 아저씨가 무단횡단 하면은 뒤에 또 누가 무단횡단 한 것에 대비해서 미리 조심해야 될까요? 네. 근데 저희 함블리 가족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다 그렇게 쉽지 일반 않죠. 일반 그냥 운전자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실 것 같다. 아, 저 아저씨와 아이의 관계는 뭔가요? 아빠와 아들. 그렇습니다. 우와. 그럼 애를 데려가시지 왜 저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애가 뒤에.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본을 보이셨어야 되는데. 야, 아빠가 진짜.